네 번째요?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예, 잠깐만 여기. 예,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시면 되고 편하게 앉으시고. 예.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보시고. 네. 아이고, 사신게 고달프시죠? 그렇죠. 답답하죠. 네. 지금 아버님은 내가 봤을 때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대주님이. 가다가다 막히니까 내가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가 싶어. 지금 일을 하다가 쉰 지 지금 한 1년 됐어요. 네. 몸도 안 따라줘.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네. 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일을 안 해도 딴 거로 먹고 살 것이 있는가, 이 일을 안 해도 될 건지. 1년 전에 우리 갔다 오신 일 없으세요? 네? 1년 전에 초상집 갔다 온 일 없으세요? 초상집이요? 예. 초상집은 뭐 1년 전에 한 1년도 안 돼서도 갔다 오고 갔다 왔지 한두 번은. 자꾸 이렇게 사장님 보면 상문이 자꾸 몸을 쳐고 있어.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일을 힘든 일을 해가지고서 이게 무릎이고 허리고 어깨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유 있지만 그래도 상문 좀 탔어요. 무슨 뜻이요? 글쎄 모르겠네요. 상갓집에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아니 무슨 뜻이냐고. 아 돼지띠요. 돼지띠? 네, 58년 돼지띠. 58년 돼지. 아니 59년. 59년생, 그러니까 58년 돼지 때도 깜짝 놀랐네. (59년생) 61. 네. 그죠? 생일은요? 음력으로 2월 17일. 2월 17일. 17일? 네. 성이 뭐죠? 정. 정? 그러네. 상문집 갔다 오셔서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나이만큼, 근데 나이 이 연세에 여기저기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다는 거는 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상문 좀 탔어요. 상문이 타서 또 그 더 갑자기 더 아프신 건데 그거 못 느끼셨어? 그거는 모르고 일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처음에 이제 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아픈 건 뭐 병원에 뭐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어깨는 요 근래에서 이제 뭐 한 달 사이 어깨까지 아프더라고요. 작년부터 몸이 슬슬 쳤거든요. 상문이 들어서 슬슬 시작해서 여기저기 막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계속. 그런 거는 특이하게는 없고 일어났다가 다친 거 말고는 몸으로 쳤거든요. 근데 돈복이 없는지 돈만 두루만 다 나가더라고요. 이게 주머니에만 두루만 없어져요. 네. 집안에 뭐 근든 거 없으세요?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들어왔던가 집안에도 또 동통관도 났어요. 그런 거는 뭐 집에는 편안하거든요. 그런 게 없고. 그 전에 뭐 직업이 뭐 여러 번 바뀌었는데 요걸 하던 게 이제 인테리어 목수 그거 이제 한 20년 했지. 나무를 어차피 다루셔야 돼. 근데 직업이 바꾸시는 게 쉽지는 않아. 이 직업을 그만하려고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예. 그냥 판매만 하셔야 되든지 판매하시는 걸 저걸 하셔야 돼. 판매를. 딴 거로 바꾸면 안 돼요? 딴 데를 바꾸면 바꾸시는데 내년 그게 좀 더 판매를 하시라고. 사장님이 잘 하시는 게 있잖아. 장사 쪽에는 소질이 없는데. 근데 그 몸을 갖고 다른 직업을 하시겠어? 힘든 일 못 하시는데. 이렇게 힘이 안 든 일 뭐 이제 예. 딴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판매를 하시라고. 판매 말고 딴 거는 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뭐 식당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운전도 할 수 없어. 운전은 했는데. 운전하시려고? 아니. 아닌데 운전도 지금. 직업으로는 운전이 안 맞지. 안 맞아요. 몸 안 따라줘요. 지금 하시는 일에 직원을 두고 부리시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시든지 하시는 그 직업에 그 판매를. 그게 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일을 간도도 딴 걸로 버리가 뭐 그냥 살 수 있겠나 그게 답답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 대주님이 쉬셔야 돼. 올해까지 힘들어. 근데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근데 올해까지 지금 막혀 있어서 안 돼. 몸으로 저 계속 치고 있잖아. 그럼 그건 뭐 어떻게 대비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지금 상문이 들어와 있다고. 상문이 들어와 있어서 내 몸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병원 가도 입은 계속 입원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올해 지나고 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상문이 들어온 거는 내 몸에 몸을 친 거라면 상문이 들어왔다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풀어낼 수밖에. 그리고 몸이 지금 안 따라주시잖아.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따라주죠. 안 따라주죠. 네. 그래갖고 딴 거 하려고 안 먹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일 안 해도 괜찮은 건지나 그래가지고. 다른 거 뭘로 하시게? 지금 뭐 확실하진 않는데 딴 거 지금 또렷하게 좀 나오는 게 없어요. 대주님도 생각한 게 없어. 다른 걸 찾기는 찾아 대주님이. 근데 엄두가 안 나 몸이. 아니, 몸으로 안 하는 거 이제 머리 쓰는 걸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제 사주는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평생 나무를 다루는 팔자예요. 아니면 본인이 배웠으면 공무원 될 팔자고, 나라밥을 먹고 공무원 됐어야 돼. 나무를 다루지 않았으면 공무원을 됐어야 돼. 근데 지금 대주님이 지금 공무원을 그쪽으로 공부 쪽으로 안 나오고 나무를 다루셨잖아. 기술 쪽으로 나오셨잖아. 딱 두 가지 팔자거든. 근데 기술 쪽으로 나오셨잖아. 기술 쪽으로 나가셨으니까 평생 그거를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거를 못 하신 거잖아. 그죠? 근데 돈은 벌어야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서 쫓아오신 건데, 판매, 쉽게 얘기하면 가게를 차려놓고 판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거 뭐 식당을 해줄 수도 없고, 뭐 다른 뭐 판매를 뭐 직업에 나가서 영업을 해줄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운전을 해도 지금 안 따라줘요, 몸이. 운전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안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몸이 지금 많이 크고 또 지쳐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어야 돼 또. 근데 지금 안 따라주셔. 근데 가게를 조그맣게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 좀 쉬셔야 되는 거고요. 올 가을이나 겨울부터 아마 조그맣게 뭐를 하신다는 소리 나와요. 그럼 지금 제가 뭐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엄두가 안 나셔. 근데 조금 더 쉬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 그러셔. 때가 아니라 몸이 안 따라줘. 대준이 그거는 사장님이 먼저 아시잖아. 몸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돈복은 있어요. 돈복이 있다고요? 응. 근데 다 흘러나가서 그렇지. 뭐 사는 데는 뭐 구애받진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복이 있는 거죠. 먹고는 살았어요. 근데 제 팔자가 지금 우리 집안에도 다 연을 끊고 처가 쪽에도 연을 끊고 살고 있거든요. 외로운 팔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외로운 팔자라 뭐 더 그렇고 얘기하면 대주님이 배팔염주 목에 걸고 목에 염주 딱 걸고 가서 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 딱 세 가지예요. 그죠? 절에 들어가서 그냥 스님 공부하든지 법석길 가든지 그러셔야 돼. 어? 그렇게 따지면 이 신의 바람 조성바람이 대주님한테도 없지는 않아요. 쳐요 지금. 근데 지금 애매모호하네. 막말 때도 대주님 이 길 가라면 가시겠어? 지금 연세 드셔서? 이 길요? 응, 못 가.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 외로운 사주는 배팔염주 목에 걸고 스님들 팔자는 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연세 드셔서 못 가. 61이야 근데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 그런 생각은. 외로운 사주는 보세요.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 팔자예요. 처갓집 응? 형제 다 의의 끊어주셨어. 제가 단절을 했어요. 예, 단절을 하신 거야. 결국 또 몸으로 치신 거야. 사장님은 부모, 형제 덕 없어요. 다 뜯어가려고만 해. 뜯어가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만나질 않지요. 연락을 끊고.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다 끊으셨어. 네. 그렇다고 얘는 좀 외로운 사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사로 때우셔야 돼. 장사로. 우연찮게 그냥 조그맣게 뭐를 하셔서 한대 소리 나와. 몸으로는 못해. 그냥 사장님 말대로 머리로 굴려서 장사를 해서 그냥 하는 거 하신다 소리 나와.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일을 해고요? 네. 전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아예 손을 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지금. 하던 일을?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떼도 딴 걸로 벌이가 될 것이 나올 것인가가. 그거는 나와요. 네? 그거는 나오신다고. 그걸 손 떼도 먹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쉬다가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사람에서 연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하셔, 본인이.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서 좀 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나 봄에 다른 직업을 또 찾으신. 뭐 가게를 차리실 것 같아요. 이동수가 있어요. 가게 차릴 일은 아예 계획이 없고 할 일은 제 생전에는 없고요. 이사할 거는 있지, 이사할 수는 있어요. 이동수 있다니까요. 이동수라는 거는 집 이동수도 있고요. 가게 이동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집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저기를 해보셔. 근데 첫째로는 몸을 좀 챙기셔. 지금 거의 1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예. 1년? 뭐 몸이 안 따라주시니까 그래도 조금 몸을 더 보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몸부터 챙기셔. 뭐 저거 할 생각하지 마. 슬슬 몸 챙겨가시면서 슬슬 그냥 용돈벌이는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시다가 아, 몸 어느 정도 웬만치 다 회복되셨잖아. 그때는 이제 돈 벌고 음리 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상문이 진을 치울 수 있으니까 상문이 쳐서 이제 이렇게 얼렁 병도 얼렁 안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향문 있죠. 향을 이제 슈퍼에 가면 저기 1000원짜리 향이 있어요. 1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펄펄펄 끓이셔. 냄비에다가 좀 물을 받아서 그래갖고 이제 샤워 싹 하신 다음에 그걸로 물로 이제 미지근한 저거 차가운 물 뜨겁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물 섞어서 미지근하잖아요. 그걸로 한번 싹 한번 씻고 내리셔. 씻고 내리시면 아마 꿈자리도 괜찮고 내 몸도 아마 괜찮으시고 자 활력소가 생기실 거야. 모든 부정, 뭐든 상문 부정, 동토남 부정, 인간도 동토나거든요. 그걸 아마 싹 씻고 내리실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첫째로 같아. 지금 뛰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을 먹어도 약을 드시고 낫고요. 그러시니까. 우선 그거 먼저 하시는 게 나실 것 같아. 그거 먼저 하셔야 돼. 하시고 나서 좀 기운 좀 저가시면 하시던 일도 좀 내가 힘이 생기고 그래요. 집안 문제는 뭐 편안하고 더 이상 시끄럽 것도 없어. 뭐 이제 벌써 많이 지나갔어. 어려운 고비 뭐 고비고비 다 넘기셨어 그래도. 이제 대주님만 사장님만 이제 열심히 아 저기 하시면 돼. 마음만 그냥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싫어요. 인간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지금 싫거든. 근데 여기가 안 편해. 여기가. 그러니까 전 지금 일을 그만하고 싶은데 딴 거를 했다가 또 그거가 잘못될까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해 괜찮을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걸 안 되면은 이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돈을 또 까먹은 상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에이. 근데 다른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게 있으셔? 내가 말하기도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얘기하셔 괜찮아요. 지금 나무를 다루셨다며. 네, 근데 기술증 말고 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말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말하면 미쳤다고 하는 정도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좋아 그거를. 안 하는 게 좋다. 예. 언제는 몰라도 안 하시는 거 좋아. 사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거든. 예. 피해 주는 건 아니래도 재미를 못 보실 것 같은데 그거 하셔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님. 조심히 가세요. 네. 나가시면 돼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